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의 열, 천의 백, 만의 천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우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버렸던 곳에 다시 항우를 버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다가이치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연합군, 열한 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동족끼리의 전쟁은 레윈 한 사람의 선동으로 일어난 비극입니다. 어제 우리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이 레위인은 아주 과장되고 왜곡된 증언으로 이스라엘의 분노를 부추겼고 또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은 즉각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어떤 송사가 발생했을 때는 원고와 피고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핀 후에 그 다음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레위인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그것도 아주 충동적인 일방적인 그런 증언을 듣고 이제 뭐 거의 즉각적으로 전쟁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급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좀 더 신중하게 이 사건을 조사하고 살폈더라면 기브아의 불량배뿐만이 아니라 이 레위인 자신에게도 큰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균형 잡힌 해결책에 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검증도 없이 그저 왜곡된 정보 하나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전쟁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가짜 뉴스가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아주 자극적이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들어서 그 들으면서 좋아요 버튼을 계속 눌러주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돈벌이가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뭐 아니면 말고식의 정보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점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한 점검 없이 확인할 생각도 않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균형 잡힌 기독교인이 이런 가짜 뉴스들을 좀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면 참 좋겠다.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진상을 조사하고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베냐민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열한 지파가 모인 연합군의 숫자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초반부에 보면은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또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열한 지파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단결이 잘 되는 지파들이 아니었거든요. 사사기 우리 초반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도 아주 지지부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과 전쟁을 하는 데는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 숫자가 용사가 40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병력은 2만 6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40만이라고 하는 무력을 통해서 겁을 주면서 위협하기만 하면 베냐민이 당장 물러서면서 기부와 불량배들을 내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자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타나질 않고 당돌하게도 베냐민이 그 이스라엘 40만 군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기부하러 모였습니다. 이런 베냐민의 반응도 이거 정상은 아닙니다. 자,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열두 덩이로 쪼개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냈다고 했으니까 베냐민 지파도 그걸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부와 불량배들의 만행이었다는 것을 베냐민 지파도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베냐민 지파에 잘 지켜지고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져 있었던 그런 지파라면 그 율법대로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고 율법에 의해서 그들을 처리했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 지파라고 그들을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싸주면서 감싸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지금 베냐민 지파가 나선 겁니다. 칼까지 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과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묻는 그 전쟁의 어떻게 보면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결정해 놨어요. 바르게 질문하려면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아마 이 사사기 20장의 내용은 이것과는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족끼리의 전쟁, 피 흘리는 전쟁을 절대로 기뻐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해놓고 전쟁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묻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질문의 진짜 의도는 우리가 전쟁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도와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배고픈 무리들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배는 고팠는데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떡을 먹으면서 굉장히 흥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떡을 먹은 후에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목적은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면 밥 문제는 해결되겠다고 생각해서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을 섬겨주길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버린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주님께 요청하는 이 질문도 결국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나갈 테니까 하나님 우리 도와달라는 이 잘못된 질문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승리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응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를 키우다가 이런 경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얘가 어디 놀러 가고 싶어서 다 이미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가도 되냐고 계속 떼를 쓰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려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까 그래 가. 이거는 허락은 아니죠. 자, 이런 억지 허락을 받아내서 이제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나가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연합군 2만 2천 명이 죽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종교적 형식도 다 갖추고 나갔는데 진 거예요. 결과는. 사실 뭐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묻는 형식만 취했던 것이죠. 싸움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용기를 내서 다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버렸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버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울면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여기 근본적인 회개는 아닙니다. 운다고 다 회개는 아니잖아요. 신세 타령으로 울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억울해서 울 수도 있는 거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누구도 회개했다는 이야기 나오지 아니하고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취하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시 승리의 약속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번에도 이스라엘 군인 1만 8천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나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에게 참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우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는 조금 다르게 나오죠.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승리를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46절에 나옵니다. 한번 그 사사기 20장 조금 내려가서 46절을 한번 함께 보죠.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이니 다 용사더라. 자, 2만 5천 명의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베냐민 지파 용사가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2만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2만 5천 명이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이 세 번의 좀 이상하게 보여주는 이 세 번의 전쟁의 초점은 누가 승리하느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베냐민이 처음 두 번 승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편에 쓰셔서 베냐민을 승리한 게 아니라 승리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베냐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을 승리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베냐민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베냐민을 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자가 없는 전쟁입니다. 양쪽 다 패배를 경험하게 함으로 양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심판, 베냐민도 심판. 하나님 앞에서는 베냐민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나 연합군이나 50보 100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사사기 20장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사사기 19장서부터 시작된 스토리인데 이 19장 20장에 나오는 것은 모두 잘못한 사람들 뿐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는 것도 이거 잘못된 것이고 그 첩이 남편을 버리고 행음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베냐민 불량배들이 그 첩을 욕보인 것도 잘못된 것이고 첩이 죽었다고 그걸 또 토막을 내서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긴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한 사람 죽은 것 때문에 동족간의 정쟁을 일으킨 지도자들도 잘못된 것이고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을 혈족이란 이유 때문에 그들을 감싸주면서 전쟁을 한 것도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19장, 20장은 다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6만 5천 명이 죽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거든요.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은 혼돈과 무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여기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했는데 사실은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맞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왕이 되어 살아갈 때는 혼돈과 파괴뿐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 왕으로 모시고 우리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 깨닫고 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